그렇다면 이들은 혹시 인근 지역의 커피숍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 아닐까? 우리는 주변 마을의 다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오토바이 왔죠. 그리고 해변가에 위치한 어느 다방 앞에서 눈에 익은 스쿠터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동영상 속에서 의문의 남녀가 타고 있던 바로 그 스쿠터였습니다. 제작진이 잠시 지켜보고 있을 무렵 건물 뒤쪽에서 누군가 나오는 모습이 목격됐습니다. 낡은 옷차림에 긴 쇠줄의 호루라기, 시골 다방에는 어울리지 않는 무전기까지 꺼내 허리에 차고는 스쿠터를 타고 어디론가 나갈 준비를 하는 남자. 그리고 손에 뭔가를 들고는 2층 다방에서 내려온 또 한 명의 여자가 있습니다. 똑같은 옷차림에 똑같은 모습. 바로 우리가 찾고 있던 두 사람이 분명해 보입니다. 남자는 스쿠터에 타자마자 곧바로 여자의 손목에 뭔가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제보자의 말처럼 그것은 수갑이었습니다. 대체 이들은 왜 이런 모습으로 거리를 다니고 있는 것일까? 우리는 두 사람을 좀 더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스쿠터를 타고 이들이 도착한 곳은 인근의 한 부동산 중개 사무소. 가게 앞에 내리자마자 여자 혼자서 보온병이 든 보자기를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감시라도 하듯 밖에서 지켜보고 있는 남자. 안에서는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 제작진도 사무실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어서오세요. 아, 여기 집주인 살까 해가지고 좀. 아, 그러세요? 예. 시세 어떤 거 해서? 아니요. 일단, 커피 한 잔. 30대 중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자는 사무실 안에서 중개업자에게 가져온 커피를 타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느 다방 종업원들과 달리 화장기 없는 얼굴에 말수도 거의 없었습니다. 게다가 내내 문 밖을 흘끔거리며 불안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한시도 자신에게서 눈을 떼지 않고 있는 남자 때문일까? 아까 보니까 남자분 기다리시던데 같이 배달 다니시는 거예요? 이상한 건 또 있었습니다. 커피를 타는 그녀의 손목 위로 끔찍한 상처들이 보인 것입니다. 손목에 상처가 이렇게 많으세요? 어, 괜찮으세요? 제작진의 갑작스런 질문에 당황해하는 여자. 바로 그때 밖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립니다. 밖에 있던 남자의 다그침에 여자는 급히 짐을 챙겨 나가는 모습입니다. 수갑을 찬 채 의문의 남자와 커피 배달을 다니는 여자. 그녀는 정말 남자에게 학대와 감시를 당하고 있는 것일까?